자, 어떻습니까? 와, 질긴다. 오, 선녀탕. 안녕하세요. 유튜버 만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의 계곡 휴양지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는 가평인데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곳이 있어요. 저도 이곳을 어떻게 찾았냐면 충령산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랍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캠핑을 할수 있는 공터도 옆에 있고요. 비포장 도로이긴 하지만 길도 있어서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밑에 보이시나요? 네, 약간 보였는데, 내려가는 길을 조심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물소리도 아주 시원하죠? 네, 어떻습니까?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물의 양도 적고 목욕을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을 깨끗하게 작업을 해서 가족 휴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는 작은 폭포도 보이네요. 이 옆에는 바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폭포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네. 지금은 물의 양이 작아서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조금 힘들겠지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드디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뚝을 쌓아서, 모래로 뚝을 쌓아서 수심을 높여줬고, 약간 앉을 수 있는 바위들은, 돌멩이들은 옆에다 같이 쌓아서 가지런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흙탕물이죠.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이 차는지, 깨끗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열심히 만든, 자, 어떻습니까? 와, 지금다. 선녀탕 느낌이 나나요? 야, 물이 깨끗해지고, 아까 제가 열심히 거기 저걸 막았는데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서 물이 생각보다 많이 차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물의 양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옆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힘들게 옮겨놨던 바위 여기 딱 있네요.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바위 여기에서 빼내가지고 자리를 잘, 바위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자, 아까 흐르던 폭포도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 앞에는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쉴 수 있는 바위가 있고, 자, 오, 좋다.